안녕하세요. 아, 이곳은 양수리에 있는 호야다유 농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호야다유 농장에 왔고요. 또 수입, 또 다육이들 또 있고, 또 희한한 아이들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들 좀 소개 좀 시켜드릴 거예요. 특히나 수입된 우리 두둘레아가 저렴한 가게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고, 또 창대도, 예쁜 창대도 있고. 자, 보시고, 자,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택배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양수리에 있는 이제 양수리 이제 두물머리 입구에 있어요. 가끔 가다가 두물머리 안에 핫도그 파는 옆에 매장에 들어가시고 여기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랑 좀 달라요. 약간 여기는 입구에 있어요. 가게 들어가기 입구에. 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베고니아도 많아요. 베고니아도 파시네요. 7,000원에. 자, 그리고 또 호야 다육에 호야가 빠질 수 없네요. 호야 다육에 호야가 빠질 수 없네. 3,000원이네요. 자, 이제 여기도 또 특징이 또 10개 만원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택배가 안 됩니다. 예. 택배가 안 되고, 여기 이제 오시면은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10개 만원에 이 아이들 다 짱짱하죠? 예쁘게 준열해 놓으셨네요. 패티 핑크. 자, 요 아이들은 제가 히르타 얘가 아니 수연이구나. 자, 필요하신 분은 이제 오시면 10개에 만원에 사가실 수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10개 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포트도 10개 만원이고. 와, 용월도 있네. 이 빨간 포티들은요, 5개 만원이에요. 빨간 포트들은 5개 만원입니다. 빨간 포트는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들 많이 이뻐졌다, 은난들. 특이한 게, 이거 은난이라고 있는데, 이건 다른 매장이 없거든요. 은란이라는 아이인데, 뭐 이런 거는 다 다른 매장에 있는 거니까. 적기성. 목은 뷰티도 있고. 자, 이 아이들은 5개에 만원입니다. 릴리시나 폴리린제 카르포니카 퀸 정약음이라고도 하는 유통되는 아이예요. 아도네스도 있네. 아도데스가 애기사과라는 별칭이 있더라고요. 빨갛게 동그랗게 사과처럼 생겨서 애기사과라는 별칭이 있어요. 아도네스. 백정모금. 이 아이도 좀 많이 묵었네. 이 정도로 올라올 정도면. 그죠? 자, 아우, 이거 봐라. 요런 아이들은 5포트에 만원입니다. 에스메라다인데요. 예, 이렇게 목대가 있는 에스메랄드 철화가 있고요. 목대가 있는 에스메랄드 철화는 2만원이에요. 이렇게 이런 목대가 있는 에스메랄드 철화는 2만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수입 에스메랄드인데 이렇게 뿌리 다 나와 있어요. 그냥 크게다만 얹어 놓으시면 돼요. 요 아이는 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만원. 자, 그리고 자, 요 아이는 에스메레다 철화가 풀려서 군생이 돼버리네 요 보통 철화가 풀려서 군생이 돼버리면 가격이 두 배로 뛰어요. 뭐 흑법사나 할로윈 철화가 군생이 돼버리면 가격이 엄청 뛰어버리거든요. 요 아이도 이렇게 꽃 모양처럼 이렇게 된 아이인데, 요 아이는 식물만 하면 얼마예요?
3만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철학 풀려서 군생이 된 아이 3만원이면 굉장히 싼 겁니다. 이 정도 크기입니다. 식물만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 보여드린 아이들은 이제 투입된 아이들이라서 뿌리가 좀 나있거나 없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좀 희귀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제 구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아이랍니다. 구찌 군생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라인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군생인데 진한 라인을 갖고 있죠. 저도 이건 처음 봅니다. 이 아이는 뭐 에스펠레트나 이런 데도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아이예요. 근데 수입 아이라서 이렇게 원래 수입할 때는 이렇게 뿌리가 없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래도 뿌리는 있습니다. 금방 뿌리 내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군생으로 있는 아이가 자 이제 군생이라서 뭐 이렇게 센치는 별로 중요해요. 이렇게 피멍이 드네요. 이제 피멍이 드는데 이 아이는 10,000원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로 보여드리는 구찌입니다. 자 분이 뽀얀 칸테인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 수입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목대도 있네요. 뿌리가 다 나오고 있는 칸테 7,000원입니다. 자, 사이즈는 12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칸테. 오랫동안 이제 아이들이 수입되면서 이렇게 좀 노란끼를 끼고 있는데 햇빛을 금방 받으면은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노란끼를 끼는 아이들은 12 정도 칸테입니다. 7,000원입니다. 저렴하죠? 금방 뿌리 내릴 거예요. 자, 양진도 수입이 들어왔어요. 양진도 여기 써 있는데 6에서 7도 정도 되는데 4,000원 해주시네요.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 자, 뿌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뭐 창들 수입하는 거 뿌리 없는 거 다 내려보셨잖아요. 뿌리 다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진군생. 아, 이 아이 보세요. 얘는 엄청 많네요. 네, 랜덤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다 뭐 센치는 한 9cm 정도 됩니다. 네, 양진 6, 7두 4,000원으로 더 세일해 주셨어요. 4,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헤라예요. 헤라. 헤라 2두 군생인데요. 6,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수입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뒤에는 뿌리는 다 제거된 상태로 들어왔어요. 헤라 2두고요. 사이즈는 11 정도 됩니다. 근데 사이즈는 각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이들 송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 헤라 2두 6,000원입니다. 특히나 이 군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수입 들어오면서 좀 꺾이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세요. 이번엔 스톰이라는 달기예요. 스톰이. 이것도 처음 보실 거예요. 분홍분홍하신 아이인데 4에서 5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스톰이라는 달기입니다. 이 아이는 8,000원입니다. 8,000원. 스톰이. 여기도 한 7cm 정도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랜덤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건 3도도 좀 있긴 해요. 근데 보통 4, 5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톰이 8,000원입니다. 문슬로우도 군생인데, 거위가 3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4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두를 가지고 있는 아이 온슬로 군생 5,000원입니다. 자, 미니베글 금 군생인데요. 자, 이것도 군생이 좀 각자 몇 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미니베글 금생인데 묵둥이에요. 묵둥이 이런 아이도 있고
그치. 요런 할일이 있고. 근데 금기를 가진 게 우리가 보통 봤던 미니벨 금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르다고 하셔요. 이제 색깔 입는 게. 그래서 이 아이는 5,000원입니다. 묵은둥이에요. 미니벨금 같은 경우는 진짜 뿌리 금방 나옵니다. 제이스타인데요. 제이스타. 이것도 군생인데 묵둥이에요. 뿌리는 또 내리셔야 되는데 요즘 뿌리 정말 잘 되는 거 아시잖아요. 4두도 있고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랜덤이 될 것 같아요. 빨리 하시면 좋은 것부터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제스타 군생 묵은둥이 6,000원입니다. 자, 수입이라서 뿌리는 없어요. 헤라는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거 참 이쁘다. 얘는 헤라 2도 아까 6,000원이었죠. 목대도 이렇습니다. 헤라 2도 6,000원. 자, 이번에는 두들레아 아이인데요. 아르조니카라는 두들레아 아이예요. 근데 여기가 색이 좀 진한 것이 있고 좀 색이 연한 것이 있어요. 조금 색이 조금 다르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진한 것 주세요, 연한 것 주세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아이는 제가 보기에는 금방 완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요것만 있습니다. 더 없어요. 그래서 아르조니카. 자, 프릴이 있네요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원래 목대도 이만큼 됐던 아이인데 좀 잘라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뿌리가 조금씩 나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아르조니카. 진한 아이입니다. 이거 사장님 키우시는 비싼 아르조니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되고요. 얘는 아르조니카. 이제 연한 색을 띄고 있는 아이인데 밑에는 지금 하엽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뿌리 내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조니카 예뻐요. 이 아이는 연한 색. 그리고 이 아이가 사장님 키우시던 아르조니카인데 이 아이는 엄청나게 비싼 아이였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영상에 나왔던 아이인데 이런 식으로 크는 아이입니다. 써있네. 이 아르조니카 같은 거는 빨리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없. 다른 애들이 조금 몇 박스 있는데 금방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부용철화예요. 부용철화인데 부용철화가 잘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이 아이들 뿌리 다 내린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는 11. 또 작게는 뭐 7, 8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 있는데 이 부용철화가 좀 비싸더라고요. 검색해보셔도 아시겠지만 25,000원에 파시던 거 20,000원까지 세일해 주신다 그랬어요. 부용철화 예쁩니다. 부용철화 블랙킹인데요. 많이 자랐죠. 뿌리도 다 내렸습니다. 뿌리 다 내린 아이입니다. 8cm 뭐 6cm 사이즈는 좀 편차가 있어요. 블랙킹 10,000원입니다. 사이즈는 편차가 좀 있습니다. 뿌리 잘 내린 아이예요. 10,000원이에요. 레드 애플 창인데요. 이 아이들도 전에 한번 뿌리 없는 거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사장님이 다 뿌리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예 움직이질 않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받으시네요. 원래는 뿌리 내리면 좀 더 올려 받으시는데 8cm 정도 되고 많이 크기도 했어요. 이 아이는 조금 작네. 이 아이는 15,000원입니다. 레드 애플 15,000원. 뿌리 완전히 내리고 사이즈도 많이 커졌습니다. 15,000원이에요. 슐란이라는 창인데 이렇게 점깨몽처럼 물든 아이도 있고 그냥 이렇게 민무늬로 크는 아이도 있는데 이 아이가 더 인기가 많잖아요. 슐란이라는 이렇게 점점점점 깨명이 들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슐란 5cm 또는 작게. 이거는 이 아이는 정말 환엽기가 있네요. 4, 5cm 정도 되는데 이 아이 아까 세일해 주신다 그랬는데 아 2만원에
2만원에 세일해 주신답니다. 이 아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뭐 뿌리는 뭐 다 내린 거예요. 이 정도면요. 그냥 크게도 올려놓으면 금세금세 쭉쭉쭉 내려갑니다. 다 내렸어요. 뿌리. 이거는 뿌리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아이예요. 이렇게. 자, 2만원에 세일합니다. 보통 이게 3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 아이예요. 슐란이라는 아이. 2만원에 특가 세일로 해주십니다. 화분들이 좀 있는데요. 화분은 사실 좀 택배가 좀 불가합니다. 오시는 분에 한해서 자기 화분들도 많거든요. 또 이런 뭐 장미 화분들, 여기 또 호야다육의 또 특징이 있는 도예 화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잘 사신다 해도 이 꽃무늬 같은 게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택배를 안 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자기야 뭐 2천에서 살 수 있는 그 가격에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다 똑같이 드리는 거니까 오시면은 이런 꽃화분 같은 것도 28,000원입니다. 롱분 28,000원. 이런 부엉이부 같은 경우는 8,000원이네요. 특히나 이렇게 이 꽃 입체 화분이라고 그러죠. 딸기도 있고 꽃 입체 화분인데 이 아이들 되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화분이라고 하셔요. 자기야 화분인데 이거 수제분이에요. 수제분인데 24,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셔서 사셔야 돼요. 꽃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셔서 사셔야 됩니다. 분홍색, 하얀색 이런 입체 꽃화분이 24,000원입니다. 자, 이 뭐 화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렴한 화분부터 이런 큰 화분까지 이런 것도 12,000원 밖에. 이런 창 심을 수 있는 화분도 이제 큰 화분이잖아요. 25,000원. 이런 만원 화분도 있어. 이런 것도 창 심어도 괜찮습니다. 만원. 이런 것도 창 심기 좋은 화분이죠. 만원 정도. 이거는 놀러 오시면서 바람 쐬러 오세요. 바람 쐬러 오셔가지고 차로 오시면 이런 것도 5,000원. 이런 5,000원 화분들이 많네요. 바람 쐬러 오시면 이제 화분도 같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00까지 안 가시고 가까운 곳에서 2,000 자기에서 살 수 있는 그 가격대로 다 드립니다.